제80회 순국선열이 날인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프리미어 야구 경기장에도 버젓이 우리가 등장하여 국제사회의 원성을 샀습니다. IOC가 단호히 우리기 사용금지를 결정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일본은 우리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8년째인 지금 방사능 오염으로 그 일대의 생태가 말이 아닌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과 수질 속에서 기형적인 식물과 물고기가 발견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안전하다며 세계인을 속이고 오염된 땅에서 인류의 평화적인 올림픽 개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은 색깔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생명체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것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선수들에게 식자재를 제공하고 그 근처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본을 항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을 가지고 일본 의회와 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공식 방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또 반대를 하는 이유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을 해서 IOC 위원장에게 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IOC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항의의 뜻으로 IOC 본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